어제가 저희 이 시간 속보로도 전해드렸다시피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박용진 의원 또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어제 박범계 선관위원장은 자세한 득표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이 사람까지 나섰습니다. 결과는 1등만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 강북구을 1등 후보자는 조수진 후보입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정도의 득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강북구를 선거 결과 궁금하죠? 차를 타고 오면서 보고 받았는데 가산 감산 없이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들은 53%인가가 투표를 했는데 조수진 후보가 훨씬 많이 이겼다고 합니다. 아니 왜 와 하세요? 진 사람도 있는데 박용진 30.08, 조수진 69.93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 감산을 반영하면 19.4대 80.6이었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지원 유세 중에 이게 본인 이재명 대표가 휴대전화 보면서 뭐 몇 퍼센트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례적이에요. 이제 본인 당대표가 직접 공개한 거니까 이게 뭐 비명행사 논란이 계속 끝나지 않으니까 끝내고 싶다는 얘기인데 구자웅 차장이 저 화면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는 왜 저렇게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가혹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적어야말로 팩트로 사람을 공격하는 폭력에 가까운 것입니다. 뭐 부관 참시하는 거나 다를 바 없거든요. 어쨌든 뭐 하위 10%로 불이익을 받았고 그 불이익 때문에 1차 경선에서 결선에서 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이익을 안고 다시 재경선에 나선 사람이 얼마나 큰 표 차이로 졌는가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께 묻고 싶습니다. 저게 시스템 공천이었습니까? 왜 전국의 권리당원을 70% 반영하고 강북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은 30%만 반영했습니까? 강북을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왜 민주당 경선 후보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까? 저거야말로 불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놓고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으니 권리당원들의 선택은 조수진 후보였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수치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통계 결과를 말씀하셨지만 그 통계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강북을 주민들의 선택은 배제되고 전국의 권리당원,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라는 개딸들이 투표하게 만들어놓고 그 결과가 박용진에게 불리하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인격 살인이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세게 말씀하셨어요. 반론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행정관님. 이거 뭐 아예 구장 차장의 논평의 취지는 결국은 꼴대 다 옮겨놓고 그렇게 다 점수 다 매겨놓고 지금 와서 뭐 이제 투명하게 뭐 이렇게 차이 많이 났으니까 압도적으로 그 당신이 다 조수진 후보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거든요. 네, 뭐 어제 결과 같은 경우에는 뭐 박용진 의원을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뭐 이재명 대표의 취지는 당원들과 또 주민들 이렇게 이제 그 조수진 후보로 선택했다. 거기에 이제 의미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제 노무현 재단의 전직 이사장 유시민 전 이사장과 함께 방송을 했던 인물이 바로 조수진 후보였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공천장 받은. 근데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이 했던 그 발언 뭐 뺏지 그냥 주운 거 아니냐는 이 발언 때문에 한 번 홍역을 치렀던 조수진 후보인데요.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 장관하고 아침에 겸손이 힘들다에서 네. 만났습니다. 첫 화두가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조수진 변호사는 뺏지를 그냥 주웠다. 그 김수민 변호사님. 조수진 후보 얘기는 길에서 배지 주었다는 반농담이고 곧 박용진 의원을 만날 거라고 하는데 반농담이다. 뭐 수습하는 저 얘기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일단은 이 발언, 길에서 배지 주었다는 조수진 후보 발언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발언만 가지고 이제 조 후보한테
뭐 책임을 물을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방송으로 저도 좀 헷갈리는 게 듣기로는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이 방송 중에 저 말을 했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금 유 전 이사장이 했다는 말을 전해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느 경우인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발언을 통해서 제일 피해를 입는 게 조수진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후보도 이번에 경선을 통과한다라고 했을 때는 명색이 박용진 의원을 꺾은 것이고 나름의 인지도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꺾은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거를 길에서 주웠다라고 얘기하는 건 농담일지라도 부적절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만약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걸 사석에서 얘기를 한 건데 전해주는 사람이 괜히 방송에서 이걸 꺼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피해가 된다. 그 사실 이제 만약에 사석에서 배지 주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그럴 수도 있다. 장난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말을 굳이 공식석상으로 옮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 분명한 것이고 이건 누구보다도 박용진 의원한테도 폐가 되는 거지만 조수진 후보에게도 폐가 되는 거다. 이걸 좀 같은 편이라는 사람들끼리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좀 일단락 하고 싶어 하는데 여전히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이른바 민주당 공천 비명 행사 논란 박용진 의원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